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, 이 문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세요. 자,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네. 대신 그 출석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?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그 영장실질심사니까 실질심사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다만 차이는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때 어떤 절차가 있냐면은 예. 판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속 대상이 되는 피의자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사실관계가 사실인지 여부를 이제 물어보거든요. 심문을 하고 그다음에 예, 그 절차가 이제 마무리되면은 만약에 검찰 측에서 출석을 하게 되면 검사가 그리고 네. 변호인이 이 그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의견을 진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예, 검찰 예. 측에서 이제 발부해야 된다 그러고 변호인 예. 측에서는 기각해야 된다 그러고. 예, 예. 예. 근데 이제 그 앞에 하게 되는 피의자 신문만 생략이 되고 양쪽의 의견만 진술하고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 다르게는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렇게도 부르잖아요. 네, 원래 그게 법정 용어입니다. 아,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정식 용어입니까? 예, 정식 용어입니다. 네. 아, 그럼 좀 더 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. 피의자 신문의 주된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일단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네. 먼저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이 정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. 네. 예, 그걸 먼저 묻고 예.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로 하여금 본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 하는 그런 의견 진술 기회를 준 그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. 예. 그러면 그 피의자가 이 신문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가 네.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?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. 근데 일단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예. 원칙적으로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가 출석하냐 불출석하냐 이걸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. 네. 원칙적으로 이 신문 절차에 회부를 하게 되면은 구인영장이 발부가 됩니다. 잡아가지고 이제 신문을 해야 되니까요. 아, 그러면 그 나가고 싶은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러면? 예,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런 건 아닌데 예. 이제 과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걸 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네. 본인은 이제 자기 발로는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런 예. 구인장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은 사저에 가서 강제로 이제 끌고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이 빚어져야 되거든요. 예. 예,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비침으로써 어떤 탄압받고 핍박받는 그런 그 모양을 연출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, 그러니까 불출석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다만, 그러니까 구인장을 집행하는 쪽에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해서 구인장 집행을 안고 그냥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그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네.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구속영장이 네. 발부가 되면 네. 그러면 그 집으로 가서 이제 강제 구인에 들어가서 네, 구치소로 끌고 간다 가지고, 이렇게 예. 되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예 말씀하세요. 물으신 네.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예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 제도의 요체는 피의자로 하여금 자신의 방어 논리를 그 판사한테 개진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예. 그래서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 남아 있는 건 수사 기록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. 그렇죠. 수사 기록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요체거든요. 결국 피의자의 진술이라는 것이. 예. 거기에 이제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조사를 하게는 돼 있지만 사실 피의자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강하게 자세하게 기재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? 네. 예. 그러니까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피의자가 주장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. 불리하게. 알겠습니다. 아무튼 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고 네.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. 발부 여부를. 네, 그렇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. 자, 그 이정열 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? 거의 100%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떻게요?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쪽으로요. 거의 100%에 가깝다고 단언을 하시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. 일단 한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 알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은
과연 이제 검찰에서 얼마나 이 범죄 사실을 소명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동안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예. 이 측근들의 진술이라든가 네. 그다음에 영포 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보면 증거들은 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그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 삼성 측의 이학수 부회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정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냈다고도 하니까요. 네. 그러니까 범죄 사실 소명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인데 네. 이 지금 이 부분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은 그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이거든요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객관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. 예. 높은 형이 선고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. 도주 우려도 충족하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따질 필요 없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의 판단과 네.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. 동의하세요? 대응 전략이 좀 이제 양쪽이 다르니까. 그렇죠. 예,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예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. 지금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네. 이제 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던 이제 주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들지 않습니까? 하나는 범죄가 너무 중대하다. 중대성. 뭐 그 네. 뇌물액만 110억에 달한다라고 하는 점. 그다음에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범으로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은 구속됐는데 불구속할 수 있느냐. 뭐 이런 걸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슷하다는 거죠. 최순실 씨는 네, 공범으로 규정한 최순실 씨는 구속됐는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.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네. 사례가 상당히 네.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예, 그렇죠. 그리고 지위도 같고요. 네.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그리고 예. 국정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도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좀 더 조사를 해서 나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직권남용이라든가 국정농단까지 지금 나오는지는 아직 안 나오거든요. 예. 예. 그래서 그 부분만 디테일한 부분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, 근본적으로는 이제 같은 구조,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는 건 맞습니다. 둘 다 이제 금품 수수가 또 문제가 됐었던 사안들이고요. 네. 한때 그 이번에 이제 담당하게 되는 영장 전담 판사 박범석 부장 판사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올랐던데요. 네.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 판사의 성향 이런 것들을 분석하라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던데 네. 전직 판사로 일단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?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들어 놓은 적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닌데. 네. 예,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판결 성향이라든가 네. 일관된 흐름이라든가 이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냐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뭐 판사도 민주시민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어떤 정치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요. 그런 사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를 공적인 업무에 반영시키는 그런 판사들은 사실 그렇게 뭐 흔하지도 않고 판사 자격이 없는 거죠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받아서 판결 성향에 한정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? 판결 성향은? 좀 걱정됩니다. 예? 네? 어떤 점이 네, 여러 가지. 예. 그러니까 좀 판결 성향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? 종전에 그러니까 뭐 표현이 적당하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보수 쪽에 가까운 판결 성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례들이 나오고는 있는데, 네. 네,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분석해놓은 판결 성향 기사는 좀 봤는데요. 예, 뭐 그런 판결을 한 것도 맞기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. 네. 보수적인 쪽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뭐 거의 100% 확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범죄 구성하고 있는 이 내역을 보니까 너무 심각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그거는. 법적으로만 보면 이건 뭐 전혀 뭐 여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부터 열린다고 하는데 네. 구속영장 청구서가 207쪽. 영장 발부 필요성을 정리한 의견서가 1000쪽 이상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. 이러면 그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상당히 시간이 그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?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. 그리고 영장 청구서의 분량이나 의견서의 분량도 분량이지만 무엇보다 네. 중요한 거는 기록의 분량이 얼마인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. 네,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뭐 이게 보통은 뭐
큰 사건 같은 경우에 10만 쪽 넘는 수도 있고 하니까요. 네네. 예,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놓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그 범죄 사실이라든가 필요성을 대조해가면서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. 예. 예, 근데 다만 이제 그 영장 발부 기각 여부 결정 시간 관련해서는 어떻든 이제 피의자 신문이 지금 불출석하는 바람에 생략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아, 그렇네요. 예, 예. 예, 세이브되는 확보되는 거를 감안하면은. 네. 뭐 기록이 좀 많더라도 뭐 그렇게 통상적인 그런 시간대보다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어제 뭐 최강욱 네. 변호사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. 김윤웅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지금 계속 줄을 잇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기초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. 어제 최강욱 변호사는 뭐 구속 여부는 모르겠으나 기소는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을 그 피력을 하셨는데 이정열 전 부장판사는 어떻게 보세요?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관건은 어디냐면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공범 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네. 아니면 또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 그게 중요한가요? 예, 예 만약에 공범이라면은 사실 뭐 법률적으로 보면은 기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. 어떤 뭐 정무적인 이런 이유에서 한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을 거는 같아요. 뭐 부부니까 어차피,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예. 예. 예, 어차피 또 주범이 이명박 전 대통령일 테니까 네네. 부분에서는 그런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. 아 예. 그걸 눈 감을 수는 없다. 그거는 그렇죠. 그 부분은 뭐 남편이 뭐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된다 그래서 빼는 아, 그런 상황은 아니죠. 그럼 한 30초 남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지금 최근에 네.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명품 백 받았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거는 공범 관계에서 나온 걸로 봐야 됩니까? 단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? 그러면? 아 이게 되게 어려운데. 예.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판단하기가 좀 예. 힘든가요? 네 그렇습니다. 이게 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진술의 내용으로 보면. 네. 단독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. 그래요. 예. 네, 아무튼 지금까지 질문은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기초해서 드렸다라는 점 네,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. 뭐 이건 뭐 만약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 구체적인 뭔가를 갖고 하는 건지 이걸 좀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